안녕하세요. 연율이 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하나 알아보기로 하죠. 연어 컬러케이션 많이 얘기했던 거죠. 풀 원스 랭크예요. 랭크 온이에요. 온은 뭐뭐에다 대는 거고요. 풀은 땡겨내는 거예요. 몸에 있는 것을 계급장을 랭크가 계급이죠. 계급장을 빼내서 온 들이대는 거죠. 까불지 마. 내가 상관이야. 바쁠 때기가 우리 무궁화한테 까부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 회화체 표현이에요. 문장을 읽어보려죠. At Christmas time, Daniel, 그의 크리스마스에 그 젊은 여자가 came back to our office, 우리 사무실로 다시 온 거예요. Carrying a very large round package인 거죠. 황금색 종이로 포장된 매우 커다란 둥근 소포를 가지고 온 거예요. She walked in the door, 들어와서, 문으로 들어와서, 나를 찾고는 말했다는 거죠. Miss Correlate 씨가, 당신이 이걸 갖기를 원하십니다. The first thing I did, 내가 한첫 번째 것은, 여기 to 생략된 거죠. To check it, 살펴본 거예요. 틱틱, 틱톡, 똑똑딱거리는지를. My Lebanese colleague, 내 레바논 동료인 데이비드 제니언과 나는 then went through, 거친 거죠. Coming round를 거친 거예요. 자네가 열게. 아유, 선생님이었어요. 아니야, 자네가 열어. 이런 거죠. 마침내 I pulled rank, 내가 계급장, 뭐 이거 지사장이잖아, 이 사람이. 지사장쯤 되는 거고, 현지 직원이니까 꼬붕이죠, 밑에 사람이죠. I pulled rank, 계급장을 꺼내서 그에게 들이댄 거죠. 그리고 결국 걔가 진저리 조심해서 unwrap the package, 소포의 포장을 열었더니 only two 나온 거라고는 cut grass로 된 그릇인 건데 filled with chocolate, 초콜릿이 가득 차 있는 건데 무라비뚱 씨의 감사의 표시였다는 거죠. We are so relieved the thing did not blow up. 폭발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대트로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스로 그 초콜릿이 적어도 1년 이상 된 거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런 거죠. 빈칸 A에 들어갈 거 당연히 랭크죠. 랭크. 여기 파이를 왜 갖다 놨느냐? 랭크가 계급도 되지만 이건 가로주를 뜻해요. 파일은 원래 전에 프로필도 배웠죠. 프로파일 기억나시나요? 프로파일. 이게 종단면이라 그랬잖아요. 프로파일. 파일이 이게 종단면이에요. 파일은 파일. 이게 굵게 앞으로 나온다 그랬죠. 줄이. 프로필. 그다음에 이게 스트링 끈인데 이건 풀더 스트링은 우리 그 인형극 할때 줄을 당기면 그 인형들이 조종이 되는 거죠. 그런 데서 온 거고요. 로프는 뭐 우리가 know the ropes, 그런 요령을 알다 뭐 이런 데 쓰이는 거고요. 이럴 때는 오늘 배우는 건 pull rank on인 거예요. 자, 가볼까요? 해석이 잘돼 있고요. 어휘를 볼까요? gingerly. 어이구, 엄청나게 굵어졌네요. gingerly가 매우 신중하게 용의 주도하게인데 옛날에 뭐 고딘가 어디선가 뭐 편집해서 문제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아 이게 스펠링이 많이 달라졌어요. 왜 불어만 거치면 그래요. 이게 라틴어에서는 genitus, 웰본이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건데 이게 고대 불어로 가면서 젠틀이 됐는데 젠틀이 우한 거예요. 아 우한 집안 출신인 거죠. 그랬다 이게 다시 젠서 젠틀이 젠서가 됐다가 이게 섬세하고 꼼꼼하다. 그래서 이게 꼼꼼히 우아하게 까다롭기라는 뜻을 쓰였는데 이게 자주간 진저가 생강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뭐 생강을 뭐 조심스럽게 까야 되나요? 그건 무관하고요. 이게 젠틀하다는 거 있죠. 가문이 좋은 거, 좋은 가문 출신들이 뭐라는 거죠. 꼼꼼하게 따진다 이런 건데. 귀찮으면 그냥 생강 조심해서 넣자. 뭐 이렇게 기억을 해도 괜찮아요. 기억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죠.
자기가 그걸 만드는 요령을 자꾸 생각해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파일은 프로필에서 보듯이 세로 줄 종렬. 아, 로프는 노드 로프, 요령을 알다. 이런 것을 들때 쓰는 거고요. 풀더 링스, 줄을 조정하다. 배후에서 조정하다. 연줄을 동원하다. 이런 거죠. 랭크는 계급 신분이죠. 그래서 뭐 이게 더 랭스는 하사관이 되는 거죠. 파일보다는 그래서 좀 높아요. 자, 해설 부분을 볼까요? 풀 뽑다죠. 원래는 뽑아서 온이 들이대는 거죠. 풀은 나이프 끄집어내서 들이대는 거죠. 풀 원스 랭컨 그럼 원래 비격식적 표현으로 부하의 복종을 요구하는 등 지위를 악용하는 거예요. 계급을 내세워 명령을 내리는 걸 말해요. To use one's higher position of authority to declare what one does. 내가 하는 거. 내가 높잖아. 내가 임금님이야. 뭐 이런 거죠. To gain advantage. 내 맘이지. 그런 거예요. 예문을 볼까요? Even though I'm the boss. 내가 보스이긴 하지만, I try not to pull rank. 계급장을 끄집어내지는 않습니다. I'd like to. Let everyone have a say. 의견을 개진하다. 일의 처리에 있어서 이런 거죠. 다음에 예문이 또 있네요. 읽어볼까요? Whatever new assignment. 어떤 새로운 과제가 나오든, Tom always pull rank on. 우리에게 계급장을 들이대면서 pick the best one. 자장적인 자기가 차지한다는 거죠. Don't pull rank on me. 계급장 들이대지 말아요. I don't have to. What you say? 말하는 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He doesn't have authority. 권한이 없다는 거죠. 계급을 들이댈 권한이 없다. 그런 거죠. 옛날에 정치인 누군가가 뭐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봅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근데 뭐 굳이 이거 관련된 표현을 하면 without pulling rank 이렇게 해야 돼요. 뭐냐면 계급장 꺼내서 떼내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계급장 떼서 들이대지 않고, 계급장 들이대지 않고니까, 계급장 떼고라고 해도 거의 비슷한 뜻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풀링은 떼고는 아니고요. 들이대지 않고의 뜻이 되기는 하겠네요.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